시골 장터 골목 안 한켠. 그곳엔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그냥 그렇게 스쳐가도 모를 허름한 찐빵집이 있다. 저녁 8시. 도심에선 하루를 접어갈 시간. 그러나 이곳 조그만 찐빵집엔 새로운 하루가 또 열리고 있다. 벌써 30년을 넘게 하루같이 밀가루 냄새를 맡으며 찐빵을 만드느니 우유와 소다를 넣은 밀가루를 힘껏 반죽하며 비로소 찐빵집의 고되고도 짧은 하루가 시작된다. 새벽 3시. 밤사이 잔뜩 부풀어오른 반죽에 애써 졸음을 쫓아가며 노란 설탕을 넣어 찐빵을 빚다 보면 지나간 옛 시절이 생각나기도 한다. 빵 먹고 싶어서 복근형에 넣었다가 바깥에 나가면 됐어. 아, 지금나 시큰먹어? 근데 지금은 안 먹히고. 서두르는 주인의 마음. 찐빵 빚어내는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날은 점점 푸르스름 밝아온다. 무쇠 서두의 누런 광목에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런 찐빵이 벌써 몇 판째나 쪄나온다. 한 개에 100원이 조금 넘는 빵을 파는 곳. 시골 장터 찐빵집은 주인의 넉넉한 마음과 함께 오래전부터 시간이 멈춰 서 있다. 비켜. 싸게 팔고서 전화하라고. 알았슈. 많이 팔이오. 팔고 올게요. 찐빵 사요. 찐빵이요. 찐빵 사요. 찐빵. 찐빵. 찐빵 사려. 찐빵. 찐빵집 주인의 목소리가 시골 동네 구석까지 퍼져갈 때면 어린 시절 생각에 덩달아 마음이 설레이고 배고프던 시절 손바닥만한 찐빵을 호호 불어가며 허기를 채우던 기억은 구수한 추억이 돼 못생긴 찐빵이로 하얗게 실려만 간다.